지난 12일 서구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죠. 서구는 지역 내 공장의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5개 중 1개는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유독 물질을 취급하는 곳도 300개가 넘었습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지난 12일 서구 성남동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. 이 불로 공장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. 지난해 4월 발생한 서구 가좌동 화재 역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불로 건물 8개 동이 완전히 소실됐고 소방차까지 탈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선언한 서구. 쓰레기나 유해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그거를 그 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안전국이 신설되었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용역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지난 19일 발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군의 공장 수는 1,9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가운데 유해화학 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414개로 5개 중 1개에 달했습니다. 세부 지역별로 보면 가좌동과 성남동, 오류동에 가장 많았습니다. 환경부는 여러 화학물질 가운데 특히 위험성이 큰 44개 물질을 상시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 서구에선 상시관리물질 취급공장이 302개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유독물질로 분류된 염화수소 취급공장이 215개, 툴루오르화수소가 38개, 포름 알데히드 취급 시설도 37개나 됐습니다. 이번 용역은 지역 내 화학 물질 현황을 비롯해 안전 관리, 사고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. 서구는 내년 초 용역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5개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